롯데자이언츠 킬링포터 임주경입니다. 공 좀 던지는 걸 드디어 시구 여왕이 당첨됐습니다. 양현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즌 경기 시구를 맡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마운드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 담당 분과 이제 던졌는데 진짜 잘 던졌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올라가니까 심장이 너무 많이 뛰고 그래가지고 바로 패드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도 기분이 너무 속상하고 네, 예선전 때도 괜찮았는데 아무튼 아쉬웠습니다. 많이 떨렸죠? 네네. 너무 아깝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유니폼까지 다 차려입고 또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구속도 빠르시더라고요. 평소에 야구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야구 한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네, 야구가 좋아서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야구 그러면 그때도 투수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투수 이제 배운 지는 얼마 안 됐고, 네, 아직 초짜입니다. 네.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공 좀 던지는 걸 행사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어떠셨는지도 조금 궁금한데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이게 시구가 한번 해보는 게 롯데 팬으로서 이제 꿈이었는데 야구를 시작하고 이렇게 우연찮게 이게 생겨가지고 주위에서 은정아 딱 네 거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또 이제 해서 예선전 때도 이제 맘놓고 그냥 내 실력 보여줄 때가 예선전 때는 좀 잘 던졌거든요. 네. 해서 1등에서 그때 5월달에 시구하고 그래서 또 거기서 뽑혀서 1등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약간 잘 던지는 팁이랄 게 있을까요? 잘 던지는 팁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자신 있게 그냥 던지자. 자신 있게? 네. 안 떨기만 하면 돼요. 떨어서. 아, 조금 오늘은 떨어서. 많이 떨어서.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롯데 팬으로서 우리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끝나고 또 좀 내년에는 정말 올해 잘 준비해가지고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펜트표 1위를 차지했고요. 어마어마한 야구 실력을 자랑하는 우리 양현정님께 트로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는 트로피와 2020 시즌 내야 필드석 연간 시즌권 2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보내주시고 자, 그리고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연습 때 잘 던졌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패딩 기초를 해서 너무 아쉽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9 시구 여왕